자, 잘 쉬셨나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8번부터 시작합니다. 6-21. 자, 18번. 다음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파일 시스템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 ETC 밑에, RC.D 밑에, RC.N. 여긴 뭐, 그 런타임, 런레벨에 따라서 뭐, 0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런레벨에 따라 들어가는 디렉토리니까. 파일은 시스템 시작 시 실행되는 서버 프로그램들을 지정하는 곳으로 사용하지 않는 서버 프로그램은 부팅 시 실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죠. 보안 기본이 뭐였습니다? 불필요한 패키지 설치하지 않고, 설치됐으면 삭제하고, 불필요한 대문이 있다면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아니면 그런 대문을 아예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 보호되어야만 하는 파일을 실수로 지우거나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 그죠? Immutable bit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함부로 삭제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도록 우리가 속성을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immutable 그 비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ETC 밑에 export 파일을 통해 모든 호스트에 대해서 NFS, 그러니까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입니다. 마운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통해서 모든 호스트에 대해 마운트를 하게 되면 보안에 취약하겠죠? 그래서 ETC 밑에 export라는 이 파일에는 NTFS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유를 설정해주는 호스트들끼리 공유를 설정해주는 그런 설정 파일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자, 4번. 시스템 관리 목적으로 .rhost 파일을 만들어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하하. 우리가 그 앞에 R자들, R login, R shell, 여기처럼 R host 이런 것들, 리모트는 보안에 취약하다, 강하다,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일들을 만들어서, 물론 사용은 꼭 필요할 때 사용은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뭐 상관이 없진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잘 사용을 해야 된다. 그 18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파일 접근 권한 중 setuid, setgid가 설정되어 있으면 보안상 위험일 수 있다. setuid나 setgid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찾는 명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setuid, gid, 이건 시험에 또 출제도 돼 있었죠. 2차에도 출제가 되고 1차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리눅스로 보면 특수비트라고 그러죠. 특수비트. 우리가 유닉스 계열이라고 합시다. 리눅스라고 합시다. 리눅스. 리눅스 하면 특수비트가 있어요. 그지? 처음에 뭐가 있냐면 스티키비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셋 GID가 있고, 그 다음 set UID가 있습니다. set UID.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때 비트를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냈어요? 비트를 나타낼 때. 한번 볼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스키 비트는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 특수 비트를 설명하려면 일반적인 파일의 퍼미션, 디렉토리 퍼미션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유마스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유마스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파일이나 파일이나 또 디렉토리, 그죠? 파일이나 디렉토리 이것의 생성 시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그죠? 초기값 값을 해주는 거죠. 보안상으로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는 이 유마스크 값이 뭐 얼마로 설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유마스크 값이 0, 2, 2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봅시다. 퍼미션을 나타내는 걸 또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론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일 퍼미션은 좀 전에 문제에서 나왔었지만, 그렇죠? 사용자, 그 다음 그룹, 그 다음 제3자입니다. others.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퍼미션을 보게 되면 뭐, 맨 처음에 파일의 속성에서 마이너스, rwx, 그 다음 뭐, r-x, 뭐, R,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세 자리씩 이렇게 나타내죠. 이렇게.
세 자리씩. 어, 두 자리네. 그죠? 그 세 자리씩. 그 세 자리씩. 얘는 파일의 속성이었었죠. 파일 속성. 그리고 요 세 자리는 사용자의 권한. 그 다음 세 자리는 그룹의 권한. 그죠? 그 다음 세 자리는 제3자의. 이렇게 권한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나눠보면, 이렇게. 퍼미션을 나눠보면, 우리가 8진수로 나눌 수가 있죠? 8진수로. 그랬을 때, 자, 얘가 사용자. 얘가 그룹. 얘가 제3자.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맨 앞에 이 비트가 뭐냐면 특수비트입니다. 특수비트 자리예요. 특수비트 자리다. 당연히 여기에도 하나가 더 이렇게 붙게 되죠. 그 유마스크를 여러분들이 etc 디렉토리 밑에 bash.rc 파일을 보면 유마스크 값이 0022로 설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파일이나 또는 디렉토리를 생성했을 때 첫 번째로 파일은 얼마로? 자, 파일은 이거 좀 색깔을 좀 달리 할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론 때 설명을 드렸었지만 파일과 디렉토리. 자, 파일은 얼마로? 644로. 디렉토리는 755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유마스크 값 때문에. 자, 얘의 최대 값은 얼마로 돼요? 일단 다 7이죠, 7. 7, 7, 7. 거기서 유마스크 값은 여기 빼는 거죠, 역으로. 그렇죠? 자, 0, 0, 2, 2. 빼면 5. 빼면 5. 빼면 7. 7, 5호. 얘가 뭐예요? 디렉토리 값이죠. 755, 755. 얘가 뭐? 디렉토리. 디렉토리 퍼미션. 그러니까 우리가 mkdir로 디렉토리 생성을 했을 때 디렉토리 퍼미션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디렉토리 퍼미션에서 마이너스 1을 한다고 그랬죠? 가장 쉽게 하면은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그 뭐가 나옵니까? 파일 퍼미션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6, 4, 4. 얘가 뭐가 돼요? 얘 파일. 파일에 대한 생성, 초기 생성 권한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건 뭡니까? 해야 될 건 이 특수비트입니다, 여기. 특수비트. 특수비트. 이 특수비트가, 여기서 얘기하는 스티키 비트가 올 수도 있고, set, gid, uid가 와요. 당연히 얘네들도 8진수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스티키 비트는 첫 번째 뭐가 와요? 요 자리를 그대로 옮겨놔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그래. 제가 또 친절한 강사 아닙니까? 그대로 설명을 해줄게요. 밑에는 뭐 갔다고 봅니다. 아, 여기도 또 해줍니다. 제가. 자. 왜냐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수 비트는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죠. 2차에 한번 나왔고 또 나올 거예요. 또. 왜?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나옵니다.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변형돼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랬을 때 여기가 지금 특수비트죠. 자, 스티키비트는 얼마예요? 1. 셋 GID는 2. 셋 UID는 4입니다. 4. 4. 그래서 여기에 설명드리는 것처럼 만약에 change mode라는 그 명령으로 1755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사용자는 전부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고 얘는 읽고 실행이 가능하고 얘도 읽고 실행이 가능한 이런 퍼미션인데 맨 앞에 특수 비트 자리 여기에 만약에 1이 오게 되면 스티키 비트가 바뀌게 돼요. 그 스티키 비트는 어디 바뀌냐? 제3자 자리인 여기 바뀌게 되죠. 당연히 setGID는 그룹에 바뀌게 되죠.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 뭐와 관련이 있다? 이 특수비트는 이거 잘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파일이나 디렉토리의 실행 권한과 관련이 있다는 거.
실행 권한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 권한이 없는 어떤 디렉토리나 파일에 얘가 박혀져 있다 하더라도 걔는 거의 무의미하다라는 거. 또 거기에서 만약에 실행 권한이 없으면 얘네들은 대문자 S라든가 대문자 T로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 권한이 있는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얘를 심어주게 되면 소문자 S 또는 T로 박히게 되죠. 그것이야말로 이 특수 비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건 실행 권한이 있어야 이 특수 비트가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걸 꼭 좀 알아두라고, 꼭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스티키 비트는 1, 셋 GID가 2, 셋 UID가 3이다. 그럼 얘네들 동시에 같이 셋 UID와 셋 GID를 설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됐어요? 더하면 되죠? 6입니다. 6, 뭐 6, 7, 5, 5 이런 식으로. 얘가 특수비트입니다. 그러면 GID와 SetGID와 SetUID가 같이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 좀 잘 좀 기억을 하세요. 얘네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그러면 이러한 특수비트가 설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특수비트가 설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만든 파일이 test.txt예요. 근데 여기에 실행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실행 권한이. 실행 권한이. 그랬을 때 만약에 테스트라는 사용자가 아니고 이그잼이라는 사용자가 이 파일을 권한이 주어져서 이 파일을 실행을 했을 때는 누구의 소유 권한을 얻어요? 이 테스트의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의 권한을. 테스트의 권한.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고 만약에 얘가 루트였다면 상당히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루트권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보안에 취약하면서도 이 비트를 꼭 써야 될 곳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한다든가 그러한 특히 템프 디렉토리. 그죠? 임시 디렉토리죠?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템프 디렉토리에 사용되는 이 파일들에 이 특수 비트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설정해 놓은 파일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들은 그걸 알고 템프 디렉토리를 공격을 해서 해당 루트 권한의 소유자의 파일을 실행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얘네들 설정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얘가 실행 권한이 있는데 이 특수 비트가 설정이 되면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왜 이 특수 비트를 왜 설정을 하느냐? 이런 이미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설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일어날 때? 왜? 공유 디렉토리에서 모든 사용자들에게 읽고 쓰기 권한을 주어도 파일을 읽거나 실행은 가능하지만 삭제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공유 디렉토리에서 다 공유해서 권한을 했는데 어떤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그 디렉토리에다 올려놨어요. 임시 파일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막 지워.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읽고 실행은 모두가 가능하지만 삭제, 특히 삭제나 또는 변경. 삭제할 수 있으면 변경도 할 수 있겠죠? 또 수정. 이것만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소유자만 할 수 있다. 소유자만. 소유자만. 소유자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특수비트 드립니다. 자, 이론 때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도 이 특수비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파일 접근 권한 중 setuid와 setgid가 설정되어 있으면 보안상 위협일 수가 있다. 왜? 누구나 와서 실행을 시키면 그 권한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setuid나 gid가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찾는 명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find 명령을 썼네요. 자, 슬래시는 루트 디렉토리부터 하위로 다 찾겠다. 마이너스 펌은 퍼미션을 이용해서 찾겠다. 그 다음 마이너스 4천은 자, 4가 여기서 나오죠. 이제 4가. 4면 누구예요? set uid를 찾을 거예요. 4000 찾으면 이게 빵빵이라고 치면 빵빵이라고 치면 자, set uid를 찾을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set uid라 gid라고 그랬으니까 자, 두 번째 2번 볼까요? find하고 슬래시 펌 했는데 6000이 나왔어요.
6000이면 뭐야? 봐, 얘하고 얘하고 다음에 6000이죠. 그럼 setGID, setUID가 다 박힌 설정된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찾겠다라니까. 맞고. 그죠? 6이니까. 자, 6. 더해서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7이라고 돼 있다면 스티키 비트나 GID, UID를 다 설정되어 있는 파일을 찾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2번도 맞고. 3번. find하고 슬래시 마이너스 포함하고 2000 GID잖아요. GID. 그러니까 찾을 수 있겠죠? 퍼미션으로. 3번도 맞고요. 자, 4번. find 했는데 7755 이건 일반 파일들. 여기까지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딸랑 여기까지. 그죠? 요건 일반 파일. 이래 단 일반 권한. 아, 파일에 대한 파일이나 디렉토리. 그게 권한이죠. 특수 비트가 아니다. 특수 권한. 75. 75로인 권한인 뭐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찾아주겠죠. 그리고 19번은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죠. 설명. 그죠? 자, 19번은 중요하고요. 계속 출제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출제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자, 20번. 시스템 접근 권한에서는 강제적 접근 제어와 임의적 접근 제어가 있다. 임의적 접근 제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트로이 목마 공격에 대해서 취약하다. 그렇죠. 임의적 접근 제어. 임의적 접근의 트로이 목마에 대해서 취약하다. 왜? 트로이 목마는 뭡니까? 시스템 내부에 숨어있다가 필요시 실행이 된다든가 또는 정보를 유출하는 그런 악성 코드로 볼 수가 있겠죠. 그거에 취약하고요. 2번 자율적 정책이라고도 한다. 임의적이니까. 임의적. 그래서 우리가 유닉스에서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 정책이라든가 또는 여기 파일이나 디렉토리 퍼미션에 대한 정책이 다 임의적 접근제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용자마다 각각 파일마다 디렉토리마다 각각 따로 설정해 줄 수가 있는 이런 것들 우리가 임의적 접근 통제라고 하니까 접근제어. 그 다음 3번 신분에 근거하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자, 임의적 접근 제어의 아주 특징적인 게 뭐? 신분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 개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 다음 4번. 낮은 등급으로 정보 노출이 쉽다. 낮은 등급으로의 정보 노출은 어려워요. 그렇죠? 권한을 갖지 않은 사람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2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요 접근 제어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이제 제4과목 정보반 일반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여기는 시스템 보안 때문에 놀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1과목 시스템 보안 20문제를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 계속 밀어붙입니다. 자, 21번 다음은 OSI 7레어의 설명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게 묶인 것은. 자, 기억 뭔가 볼까요? 자, 맥. 자, 메디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를, 그러니까 맥 주소를 이용하여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또는 라우터 간의 패킷을 전송하며 메시지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드는 계층이다. 메시지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드는 계층이다. 자, 요걸 다, 하여튼 답을 찾아놓고 설명을 좀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니은. 호스트 간의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리적 연결을 수행하는, 그죠? 계층이다. 논리적 연결을 수행하는 계층, 호스트 간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엔드 투 엔드 간입니다. 다음 디귿번. 데이터를 표준 포맷으로 교환하고 정확히 데이터를 전송하며 데이터의 압축과 복원, 압축과 복호화. 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면 뭐가 추가될 수 있냐면 암호화. 우리가 압축과 암호화를 수행하는 계층 하나 딱 드러나 있죠. 프리젠테이션 계층. 그래서 기억방 같은 게 한번 특징을 보면요.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보면 OSI 7레어도 한번 볼까요? 뭐 여러분들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걸 따로 이론에서 뭐 상세히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위에서부터 할까요? 6계층서부터. 자, 레이어 7계층, 7계층부터 7, 6, 레이어 5, 레이어 4, 레이어 3, 레이어 2, 레이어 1. 그죠? 계층을 한번 천천히 봅시다. 또 지금 문제풀이만 또 이 모의고사 먼저 보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성질 급한 학생들. 여기가 응용계층. 여기가 표현계층. 설마 지금 이 7계층을 남기를 못한 학생은 설마 없겠죠?
또 설마 있는 거 아니야? 자, 세션 계층. 그 다음 전송 계층. 네트워크. 데이터 링크. 그 다음 물리 계층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열 보면, 볼까요? 자, 기억 보면, 자, 맥 주소를 이용하여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또는 라우터 간의 패킷을 전송하며 그 메시지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든다.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들은 호스트, 맥 주소라는 게 키워드가 일단 되고, 맥 마지막 줄에 데이터를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을 한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PDU를 얘기하는 거죠? 물리계층 뭡니까? 비트. 물리계층 피트 단위로. 데이터 링크 뭐예요? 프레임 단위로. 여기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 메시지를 뭐 프레임 단위로 변경한다고 그랬죠. 뭐 어디야?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으로. 네트워크는 우리가 패킷 하잖아요. 네트워크 계층이기 때문에 패킷인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쓸 때 패킷. 네트워킹을 하니까. 전송 계층. 그 이상 다 뭐예요? 세그먼트. 세그먼트. 자, 이 이상 답어 이제 세션부터는 메시지다. 메시지. 응용 계층까지. 그죠? 메시지 단위로. 자, 기억본 거 보세요. 자, 맥을 이용하여 맥 한번 더 나가볼까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이 계층을 한번 더 나눌 수 있었잖아. 안 되면 이론 강의 한번 다시 듣고 오시든가. 이해 안 되면. 자,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 계층 두 개 나누잖아. 위에, 밑에 맥. 매직 시스템 위에 LLC 로지컬 링크 컨트롤. 맥 주소를 이용하여 이 계층 맨 마지막 줄 메시지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계층이죠. 데이터 링크를 기억. 자, 나왔죠. 자, 니은 호스트 간의 신뢰성 있는 전송. 자, 전송 계층 특징 한번 볼까요? 전송 계층 얘는 엔드 투 엔드.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뭐예요? 호스트 대 호스트예요. 아, 호스트 터미널이 끝에 끝에 있잖아요. 그죠? 호스트.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신뢰성 있는 전송. 전송 계층 아주 특징이죠? 신뢰성 있는 전송. 특히 TCP. 특히 TCP. 신뢰성 있는 전송. 이 엔드 투 엔드 나오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뭘 하라고 했습니까? 포인트 투 포인트. 기억하면 되죠. 링크와 링크 또 점대점. 이건 끝대 끝. 호스트에 호스트. 신뢰성. 당연히 여기도 신뢰성 있는 전송이라고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또 키워드가 다른 게 들어갑니다. 왜? 전송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은 이게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흐름제어 에라제어. 여기도 흐름제어 에라 링크제어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를 이렇게 준다는 얘기야. 그렇죠. 호스트 간의 신뢰성 있는 호스트 간의 키워드입니다.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논리적 연결을 수행을 하는 계층. 어디? 전송 계층. 니은. 디귿은 데이터를 표준 포맷으로, 포맷. 표현 형식. 어디? 프리젠테이션 계층. 여기, 요 한 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기억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히 데이터를 전송하며, 그건 몰라. 어느 계층도 다 아마 정확히 하려고 그러겠죠? 데이터의 압축과 복원. 암호화. 끝났죠? 압축과 암호화. 표현 계층. 그런 것이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계층. 기억은 데이터 링크, 니은은 트랜스포트, 그 다음 디귿은 프리젠테이션 계층. 잘 찾아내기 바랍니다. 다. 간단하게만 할게요. 이론에서 모두 상세히, 진짜 지나치게 상세히, 지나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자, 호스트가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장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프로토콜 정보와 함께 데이터가 캡슐화 된다고 정의할 때. 여기서 캡슐화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캡슐화죠? 이게. 자, 우체에서, 자, 태그를 붙여놓고. 이걸 우리가 인캡슐레이션. 그죠? 우리말로 캡슐화라고 해. 캡슐화. 당연히 반대측, 상대측에 또 세븐 내에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캡슐레이션 하겠죠. 캡슐레이션. 뭐? 역캡슐화.
여기서 묶어서 싸매서 온걸 이쪽에서 하나하나 풀어 올라가야 되겠죠? 벗겨가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것만 받아서 응용계층에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실 거고. 자, 캡슐화한다. 다음 OSI7의 그 참조 모델의 각 계층에서 캡슐화되는 순서가 옳은 것은? 어허. 여기다가 이건 또 PDU로서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참 잘 냈죠? 내가 낸 거지만 진짜 잘 냈어요. 그죠? 자, 캡슐화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7계층부터 6계층까지 내려오는데, 여기 보니까 PDU로 나타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여기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 비트. 자,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 비트. 영어로만 써놓은 것만 다르지 뭐. 그죠? 영어로 써놓은 것만 다르. 볼까? 비트. 영어로 써줄까요? 프레임. 아, 왜 쓸까? 프레임. 프레임. 패킷. 세그먼트. 세그먼트. 그렇죠. 그러면 캡슐화되는 순서로 올바른 건 어떻게 돼요?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 비트. 세그먼트, 패킷, 프레임, 비트. 4번이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의 정답은.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개 맞출 수 있어요. OSI 7네어 TCP/IP 꽉 잡아야 됩니다. 물론 꽉 잡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해드렸어요.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네트워크를 알면 보안이 보입니다. 시스템, 리눅스나 유닉스를 알면 보안이 보입니다. 그걸 모르면 헛것이 보입니다. 헛것이. 자, 22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 자, 랜 스위칭 방식 중 대기 시간이 가장 길며 모든 프레임에 대하여 CRC, 그렇죠? 사이클릭 리던던시 체크, 에러 체크를 수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대기 시간이 가장 긴 건 뭐예요? 스토어 앤 포워드입니다. 그죠? 저장 축적 전송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장 전송 방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랜 스위칭 방식에는 그 선택지를 볼까요? 이 컷스루 방식 가장 빠르죠. 그죠? 프레임을 받으면 예락 체크나 이런 것도 하지도 않고 다음으로 그대로 전송해버린 컷스루 방식. 그 다음 2번. 스토어 앤 포워드. 얘네요. 답이. 자, 2번이 정답이고, 그게 가장 길면서 모든 프랩에 대해 예락 체크를 해요. 속도? 느리죠. 안정성? 최고죠. 최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프레그먼트 프리가 있습니다. 선택지 4번이. 얘는 뭐, 프레그먼트 프리는 컷스루의 단점은 뭐예요? 예락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해. 축적 전송 방식. 예락 체크에서 안정성인데 속도가 너무 느려. 걔네들의 장단점을 따서 만든 것이 프레그먼트 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는 500CY까지는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그다음부터 바로바로 스위칭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프레그먼트 프리입니다. 컷스루, 스토어 앤 포워드, 프레그먼트 프리. 꼭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 그 세 가지 방식 특징 잘 알아두시고. 자, 24번. 다음 중 주소 변환, 그러니까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입니다. 요즘 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기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 알아듭니다. 자, 1번. 실제 목적자 IP를 숨김으로써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을 한다. 왜 그럴까요? 이 NAT는 공인 IP를 이용한, 그러니까 단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한 사설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인 네트워크에서 사설 네트워크를 볼 수 있다, 없다? 사설 IP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XSS 접속도 할 수 없다. 단, 사설 네트워크에서 공인 네트워크로 나가도록 만들어 주는 게 NA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번에서 실제 목적지 IP 숨김으로써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NAT의 장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NAT의 장점이. 보안에 강하다는 얘기죠. 좀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한 번만 더. 여기 NAT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사용하는 인터넷 공유기가 다 NAT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컴퓨터가 있고 이쪽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나가고. 인터넷으로 나가고. 얘가 그런다는 얘기죠. 이쪽은 공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좀 바꿔줄까요? 얘가 공인 네트워크. 얘가 사설 네트워크. 네트워크. 당연히 여기는 공인 IP겠죠? 여기는 사설 IP.
그래서 이 사설 IP를 가지고, 자, 여기서 공인 IP 하나를 가지고, 물론 사설 네트워크에는 또 다른 PC가 또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유해서 쓰죠? 노트북도 쓰고, 데스크탑도. 이 PC들의 사설 IP가 이 공인 IP 하나를 가지고 인터넷에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가 LAT입니다.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어드레스를 변환해 준다. 사설 IP를 공인 IP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설 IP를 공인 네트워크에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설 네트워크에서 공인 네트워크는 갈 수 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NAT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안에 강하다. 보안에 강하다. 보안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NAT 하면 보안에 강하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IP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IP 효율적 IP를 IP 부족 해결. 그렇지 않습니까? 공인 IP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에는 한 254대의 PC를 연결해서 막 쓸 수 있으니까 막 부여해가지고 사설 IP를. 그래서 보안에 강하다. 공인 네트워크 사설 네트워크 안 보이니까 IP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두 가지. IP 부족을 해결하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특징을. 저기 선택지에 길게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내부 네트워크 단의 브로드캐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부 네트워크 단에서의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제어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네트워크 장비 한번 얘기해볼까요? 일단 랜에서 사용하는 장비만 얘기하면 일단 뭐 브릿지도 있고 또 스위치 있죠? 그 다음 라우터가 있어요. 그 중에서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차단할 수 있는 장비는 라우터밖에 없습니다. 라우터밖에. 스위치도 차단을 못해요. 그럼 이 내부라고 봤을 때 이 NAT, 여러분들 인터넷 공유기라고 그러죠? 이걸 보세요. 뭐 IP 공유기다, 인터넷 공유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 뭐로 작동해요? 다 허브입니다. 허브. 장비로 보면 허브예요. 다만 IP 공유하는 그 기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 허브는 브로드캐스트 패킷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다 통과돼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겁니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자, 3번 IP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 얘기했었죠. 아주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자, 4번. 외부 빙가자의 의심스러운 트래픽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외부에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들은 제한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강한 거죠. 제한이 안 된다면 보안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25번. 자, 다음은 TCP의 3-way 핸드쉐이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패킷의 플래그와 순서번호, 시퀀스 넘버죠. 나열한 것이다. 옳은 것은. 이거 3-way 핸드쉐이크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일단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떠올리고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신 패킷을 시퀀스 넘버를 담아서 보내주면, 그죠? 보내주면 다시 서버 쪽에서 자신의 신과 그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시퀀스 넘버에 1을 추가해서 에크를 보내죠. 그러니까 신 플러스 에크를.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그 서버에서 보낸 씬에 다시 1을 추가해서 에크를 보내게 되면 3-way handshake가 이루어져서 established, 연결이 돼서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먼저 씬을 보내게 되면 가가 되겠네요. 그죠? 씬에서 시퀀스 넘버를 4만을 보냈네요. 그러면 서버에서는 자신의 씬 3500을 보내고, 그죠? 그 클라이언트에서 보낸 신 4만에다가 2를 추가해서 에크를 하네. 그러니까 나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에크는 다시 서버에서 보낸 신의 3500에다가 에크 3001, 2를 추가해서 에크로 응답하고, 그렇게 되면 이스터블리시가 돼서 통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TCP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3-way 핸드쉐이킹입니다. 물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차를 위해서.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차례대로 되어 있네요. 그죠? 가, 나, 다 해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자, TCP 플래그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TCP. 기억되죠, 여러분들? 뭐뭐 되어 있어요? 일단, Urgent, URT, URG, 그 다음, 뭐, 순서는 그렇지만 하여튼 Push, 그 다음, 뭐 있어요? Scene, 그 다음 리셋,
피니시, 에크 그 여섯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시 제가 적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여섯 개가 있고 TCP 플래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섯 개 플래그 봅시다. 1. SYN, SYN ECK, ECK 플래그는 정상적인 TCP 연결에 사용된다. 그렇죠. 25번에서 봤잖아요. SYN, SYN ECK, SYN. 하여튼 그게 서버 클라이언트는 일단 놔놓고 보더라도 자 2번. 초기 SYN 패킷을 제외하면 연결을 맺는 대부분의 패킷들은 ECK 비트가 설정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렇죠. 응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답 없는 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ECK가 응답이고 3번. FIN, FIN ECK 이건 종료에 대한 응답입니다. ECK는 연결을 정상적으로 종료할 때 사용된다. 자, 그렇죠. 그 플래그 중에 종료하는 게 FIN이죠. 그럼 SYN은 요청하는 거. 그 다음 4번. 리셋 플래그만으로 연결에 대한 종료를 즉시할 수 있다. 리셋은 어떤 뭐 텍스트나 이런 걸 볼 때 뭐 종료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초기화한다는 그 세션을 초기화한다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종료는 엄연히 핀이라는 플래그가 있게 돼요. 종료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들은 쓸 수 있는 플래그는 핀입니다. 핀.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또 볼까요? 자, 그 다음 27번. 다음 중 패리티 체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패리티 무결성 검사하는 겁니다. 자, 1번. 비트 단위의 에러를 테스트한다. 그렇죠. 패리티 비트니까 패리티 비트 체크하는 겁니다. 자, 2번. 2비트의 에러를 검출할 수 없다. 그렇죠. 2비트의 에러를 검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 왜냐면 이 패리티 체크라는 건 어떤 뭐예요? 비트를 하나, 패리티 비트 하나를 추가를 해서 체크하는 방법이죠. 패리티 비트 하나를 추가해서 그래서 2비트 패킷은 추가할 수 없는 거 맞고 그 다음 3번 데이터의 정확성 검증으로 해 원 데이터에 추가되는 값은 체크 비트이다. 그렇죠. 체크 비트 디지트 체크 디지트이다. 체크를 위해서 하나씩 1이냐 0이냐를 또 1을 몇 번째로 추가할 건가를 설정을 해서 그 체크하는 것이 패리티 체크입니다. 고 이제 지금 패리티 비트에 대해서 1, 2, 3이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세요. 다음 4번 블록 단위의 문자 에러를 발견한다. 블록 단위가 아니라 패리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패리티 비트 체크 이렇게 비트 단위로 체크를 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2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IPX 또 넷뷰 트래픽을 암호하여 IP 헤더를 캡처한 후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이냐? 다 IP, IPX 다 3계층이죠? 넷뷰는 잘해야 2계층 프로토콜이네요. 예, 이걸 캡슐화 후 전송하는 프로토콜은 캡슐화에 전송하는 프로토콜 여기서 캡슐화할 수 있는 것들은 L2TP 이게 터널링 프로토콜 중에 하나죠.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L2TP밖에 없습니다. 예, VPN에 대한 터널링 프로토콜 이거 당연히 시험에 나왔었죠. 나왔었죠 시험에. 그래서 뒤에 가면 다시 나오면 다시 VPN 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그 2번이면 IPv6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 IP 지금 차세대 IP고요. PPP는 웬 프로토콜로서 포인트 투 포인트 프로토콜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2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자 서버 A의 환경에서 NAT를 사용할 때 서버 B에 대해 보는 서버 A의 IP 주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29번 보세요. 자, 서버 A의 환경에서 NAT를 사용할 때, NAT를 사용을 할 때 서버 B에서 보는 서버 IP A의 주소는 뭐냐? 서버 IP A의 주소. B에서 보는 서버 IP A의 주소. 자, 게이트웨이가 NAT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 그림을요, 다시 표현을 한번 해드릴게. 이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을, 자, 이렇게 펼쳐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게이트웨이.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연결됐어요.
그리고 다시 게이트웨이로 되어 있죠. 게이트웨이 있고 다시 서버 B가 되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서버 B에서 그죠? 서버 B에서 A로 볼 때 그죠?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서버 B에서 보는 서버 A의 IP 주소, 서버 B에서 보는 서버 A의 IP 주소는 누가 보느냐? NAT는 뭐라고 했습니까? NAT가 작동하게 되면 공인 네트워크에서는 사설 네트워크를 볼 수 있다 없다? 얘가 NAT라고 봅시다. 이렇게. 얘도 NAT고. 근데 B에서 보는 A의 IP 주소는 뭐가 될까요? B에서 보는 A의 IP는 B에서 보는 A의 IP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11.241.82.100이 되는 거죠. A의 IP, 그죠? 100이 되는 겁니다. 이 A의 IP, 얘에서 보는 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11.241.82.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의 정답은 B의 게이트웨이, B의 회사, A의 게이트웨이. 그렇죠? 그래서 A의 게이트웨이 이 값이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요. 자, 보세요. 얘의 게이트웨이. 당연히 이쪽은 뭐예요? 사설 네트워크죠. 사설. 얘가 사설이죠. 이쪽이. 여기는 공인이에요. 공인. 당연히 이쪽에서 B 서버에 보는 IP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얘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당연히 얘가 이쪽을 보더라도 사설 네트워크 좀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럼 어떤 IP? EIP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A의 게이트웨이인 211.241.82.100이 되는 겁니다.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런 시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프락시 서버도 이런 형태로 또 한번 보여줬죠? 물론 뭐 이건 약간 다르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를 NAT를 이해하는 방법 요 바로 전전 문제에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꼭 이해해서 이런 거 찾아내는 거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난이도도 좀 있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길었죠?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